음력 7월 달에는 인간 구설수 좀 조심은 해야 되겠다. 7월, 10월 달. 7월 10월. 말 조심하래. 말이 상대를 쏘는 말이야.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안 그러는데 응? 응. 말투가 말투가 네. 엄마는 악은 없어. 네. 악은 없는데 다들 계속 그래요. 그래. 성격이 너무 급해. 응? 운전할 때좀 조심하고. 운전할 때요. 응? 왜 달려 이렇게 운전대만 잡으면? 어? 아니요? 응? 그술 많이 먹을 때 있어 이렇게? 네. 응? 자꾸 내 정신을 놔버려 한 번씩. 응? 이게 우울증 있는 건 알아? 네, 조금 있어요. 응?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나. 응? 원망이 가득 차 있어. 응? 안 그래요? 응? 근데 왜 해결을 못 해? 응?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응? 본인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된대. 열심히 일은 해서 돈 벌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응? 나는 희생만 했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래? 바보처럼. 종자가 엄마 바보래. 바보 멍청이래. 언제까지 믿어줄래 그래? 안 그래요? 마음에서 못 내려놓냐 그래. 마음 독하게 먹는 게 마음은 먹는데 막상 또 하려고 하면 뭐가 제일 큰 문제 같아? 지금 현재요? 응. 애들 아빠랑 별거한 지 지금 4년 됐는데 지금 이혼 말로만 이혼한다, 이혼한다 하지. 네 맞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뭘 진도를 안 나가잖아. 네 엄마가 옛날 10년 전부터 8, 7년, 7, 8년 전부터 아빠한테 믿음이 하나도 없어졌어. 네, 맞아요. 그래도 나는 내 새끼니까, 네 애비니까, 끌고 어떻게든 가려고 그랬어. 네. 응? 아니, 딴 년이 눈 맞아서 가는 걸 무화로 봐줘. 애들 때문에. 내 새끼 다 등지고 간 새끼를 무하러 그걸 뒤를 봐주냐고. 근데 독하게 먹어. 다살수 있어. 못살게뭐 있어, 솔직히. 지금도 내가 애들 먹여 살렸지. 누가 먹여 살렸어?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올해 본인이 참 그래. 이혼하란 말이 제일 어려워, 우리 애들도. 근데 벌써 이혼했어야 돼. 근데 아빠가 엄마 성향을 너무 잘 알아. 최근에 앞전달에 또 이제 이혼하자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회사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연락 주겠다 이 날짜에 하자 그랬더니 또 문자가 온게 자기가 노력할 테니까 다시 한번 살아보자 막 절대 그러지 말어. 그래. 그랬잖아. 엄마 마음을 너무 잘 안다고. 응? 진작 끝났어야지. 웬만하면 나는 붙여주는 사람이야. 부부를. 내 엄마 보니까 너무 불쌍하대, 할매가. 그러니까 술이 친구야. 애들 어렸을 때는 애들 불쌍해서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어. 솔직히 우리 애들 때문에.
큰애한테 뭐라고 하지 마, 엄마. 그쵸. 응? 엄마 너무 애기한테는. 예. 걔도 애야. 그럼 작은 애한테도 그랬어야지. 작은 애 맨날 이쁘다고 그냥 허허대고 웃고 걔랑 있으면은 큰 애만 있으면 뭐가 못 맞다 했고 그냥 쥐잡듯이 그냥 사그리 잡아. 걔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지혜비랑 똑같아서? 응? 맨날 하는 말이 그거요. 너는 네 애비랑 똑같다고. 걔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야, 그게. 끝날 거면 빨리 그냥 끝내. 응? 더 미뤄봤자 어차피 엄마하고 아빠는 벌써 끝난 사이야. 그 말로 현혹시킨 게몇 번이야, 엄마를. 응? 그리고 저눈 돌아가는 거안 보여? 한 번씩? 응? 그다음 겁나. 응? 제정신이 아니거든, 눈 보면. 그 집은 제사 잘못이라고 그래. 조상들이 그냥 엎어쳐 있으니까. 응? 되게 이기적이야, 저 집들은. 해줘도 해줘도 끝이 없는 집이 저 집이야, 시댁이야. 그렇게 친정을 해주지, 차라리. 친정 하나 개뿔도 해준 것도 맞아. 없으면서. 응? 저 집은 해주고도 욕 먹잖아. 좋은 소리 뭘 들어봤어, 저 집에서. 없어, 하나도. 그죠? 그냥 이제부터는 몰라. 정신 차려서 내살길 먼저 찾자 그래. 응? 그리고 엄마가 이혼하려면 뭔가는 정확한 잡아놓은 게 별로 없어. 법적으로 걸수 있는 게뭐 있어? 저로 그럴 수 있는 건 증거물을 안 잡아놨잖아, 엄마가 제대로. 안 그래요? 예, 그렇긴 한데 어차피 애기 아빠도 뭐 이혼하자고 했었고 애기 아빠 때문에 뭐 집도 뭐 응. 다 날라갔으니까 자기도 해준다고 했어 해주겠죠. 뭐래, 그걸 믿지 말라는 거요. 아. 언제든 안 도와준다 그랬어? 뭔가 걸어놔야지. 일단 저분이 엄마 마음을 너무 많이 안다고 흔들어 놓기도 잘 흔들어 놓고 금방 말이 변사가 네, 많아. 그렇겠네요. 그걸 어떻게 믿을 거냐고. 또 도와준다고 그냥 이혼 당장 찍어놓고 개뿔 하나도 안 도와주면 그때 가서는 아니, 저는 안 도와줘도 돼요. 그냥 이혼 도장만.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해 엄마 네. 응? 그게 엄마한테 더 현명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요 응? 하나도 남은 거 없어 지금 응? 그러니까 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뭐해 나한테 쓴게 없는데 엄마는 새끼 위해 써 가족 위해서 써 썼지만 남는 게 없잖아 결국은 난또 빈손이야 이집올때 빈손이었는데 네, 핀손으로. 또 빈손 되잖아 그러니까 허무한 거야 엄마 그러니까 이제부터 현명하게 살으래 얼렁얼렁 끝내고 새 출발해 그 대신 남자 믿지 마 남자 복 없어 응? 몰라, 지금도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애 하나 있어. 네. 그치? 그냥 친구로만 지내. 또 끌어다가 또 붙이지 말고. 응? 어? 제발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야, 신이. 그것만 잘 지키고 살으래. 이혼이 답이래. 믿지 말고, 남편 믿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큰애는 잘 다독거려서 제 삐뚤어져 나가게 생겨서 삽니다. 착해요. 네.
가슴이 원망이 많아.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래도 엄마 좋아해. 그건 엄마가 잘못하는 거야, 얘한테. 진짜 교육을. 이건 바뀌어야 돼. 근데 걔랑 얘기하다 보면 속 터지고 화가 나는 건 맞아. 근데 엄마가 참아줘야지. 부모니까. 달래줘야지. 타고난 태성이 달라서 그래. 작은 애 눈치가 빠른 것뿐이고. 응? 눈치 빠른 놈이 젖꼭도 먼저 먹는다 그랬어. 그 작은 놈은 다 같이 그거 다 챙겨가, 쟤는. 쟤는 어디 가서든지 안 굶어주고. 엄마는 지금 뭘딱 들어오니까 내 마음 정리하고 얼렁얼렁 결정 내려서 결과 내래. 그러고 나면 새 출발할 수 있다 그래. 궁금한 거 물어봐요. 직장을 이제 다음 주까지만 응. 다니고 이제 조금만 쉬면 안 돼? 아좀 쉬어야 돼요. 응? 몸 생각해서 좀한 달만 쉬면 안 되냐 그래. 또 직장은 또 금방 나와. 일은 잘한대 어디 가서든지. 그 지금 어디 가서 또 얘기해놓은 데 있지 않아? 몰라 어디 한 군데서 가자고는 얘기 들어와. 네, 맞아요. 응? 근데 좀 쉬어서 내몸좀 왜냐면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 지금. 일을 억척같이 해. 내몸좀잘 추스려요. 일은 있어. 평생 내가 일복은 많아서. 응? 내 인간 믿지 말고. 올 내년 특히. 남자한테 또 꼬이면 나 인생이 또 꼬여진다 그래. 응? 또 엄마도 한번또정 주면 정을 또 깊게 줘요. 그 깊게 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셨죠? 그거만 잘해요. 좀 여행 좀 다녀. 뭘 가봤어야지, 제대로. 맞아요. 맨날 일만 했어요. 그런 여유를 조금씩만 가자. 아니, 요때 애들이랑 좀 여행 좀 한번 갔다 와. 살기 바쁘게만 하지 말고. 내 몸에도 좀 맨날 치장 좀 해. 돈에 쫓겨서. 야, 자, 그돈 내가 벌면 뭐 하냐고. 하나도 남았던 게 없는데. 그렇게 된 거야, 어쨌든. 혼자 살아도 이거보다 나아. 결정을 빨리 잘 내려. 믿지 마, 남편. 그거만 잘해요. 응? 그러면 엄마 살 길은 열려. 돈이 없지 않아, 사주에. 응? 근데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남이 써서 문제야. 내가 벌어서 10,000원짜리 하나씩 아끼면 뭐할 거냐고. 그래서 몇천만씩 툭툭 터지는 건데. 차라리 그돈 있으면 내가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메지. 옷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떠는데, 엄마는. 안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요. 그럼 자꾸 더 우울증이 와. 그 술을 그렇게 무식하게 먹지 말고, 엄마는. 무슨 남자 먹는 것처럼 먹어. 급한 거야, 그죠? 술 먹는 습관이. 그 끝장을 봐야 돼, 술 먹으면. 돈이 너무 쫓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적금도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엄마가 돈을 못 모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잘 봐. 운기가 들어야 돼, 사람이. 집을 옮기고 움직이다 못해. 운기가 들면 어때? 그 집이 올라. 엄마는 개미처럼 일해갖고 100만 원 벌기가 어려워. 근데 자, 100만 원을 벌어서 돈 1,000만 원 만들어 놓으면 꼭쓸 일이 탁탁 터진다니까. 내가 써본 게 없어. 이거 엄마 맨날 커피값 아끼면 뭐할 거냐고. 응? 사람 운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있잖아. 남자 운은 없는 거야. 응? 그리고 너무 독하게 살라고 하지 마. 악하게 살라고 하지 마. 독하게 산다는 게 뭐야?
맨날 아동바동 살지 말라는 거야. 쓸 때는 쓰고, 질릴 때는 질르고, 뭔가 봐서 투자할 때한 번씩은 하고. 근데 겁나서 못해. 근데 해본 게 없으니까. 자꾸 기동량을 많이 다져. 앞으로 2년 동안 없어. 그때 2년 동안은 다시 이제 돈을 모아. 응? 그거 지나고 나면 좀 운기가 또 들어. 그럼 그때 뭐라도 움직여서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이걸 끊지 않으면 본인이 힘들어. 맨날 끌려가니까. 나중에 또 터치면 어떡할 거야? 또 내가 또돈 물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가죠? 그것만 잘하고 넘기고, 큰애는 진짜 잘 마음을 다독거려줘. 그 마음을 잘 해줘야 걔가 나중에 더 효도할 수 있어. 작은 애는 작아서 자기 거 챙기기 바빠. 그래도 줘도 안 아까워, 걔는. 그죠? 네. 응? 내거 뺏기지 말고 내걸 지켜요. 응? 그것만 잘하면 올꼬비만 좀잘 넘기래. 특히 10월까지만. 그때 뭘 음력 10월이면 동지 섣달이야. 이때 뭔가 정리해놓지 않으면 내년이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 응? 알았죠? 네. 됐죠? 네.